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7일인데요. 22년도 4월 7일인데 주수가 많이 밀렸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먼저 뭐 밀리기 전에 저희 팬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 감사한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50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자, 그 마음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 거예요. 물론 저희가 파생을 하고 있지만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콜로 수익 나는 게 낫지 폭락을 해서 풋으로 수익 나는 것보다는 콜이 더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왜 떨어졌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녹화를 목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금요일 쉬고 토요일 날 보시게 돼요. 근데 오늘 떨어졌던 이유는 자 좋은 하락이 있고 우리가 나쁜 하락이 있잖아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2018년도에 그 하락을 일으켰던 인플레이션하고는 다릅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차이인데 자 2018년도에는 미국은 미국 정부가 보증을 쓰면 연준이 회사채를 사들여주고 망할랑말랑 하니까요. 회사들 좀 근데 이름 있는 몇몇 회사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증을 쓴다고 하느니 해주는 게 아니라 산업은행이 기간산업자금과 함께 방어를 해주게 돼요. 근데 그때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때는 2018년도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내 돈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는데 물가가 냉면값이 막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돈을 풀었는데 자 경기가 오히려 너무 좋아져서 대기업들도 실적이 좋으니까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오는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의 방향이 살짝 바뀌기 시작하는 게 바로 러시아 전쟁 때문이었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기업들이 좋다가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금리를 막 올려야 되는데 기업들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또 연쇄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아야 될 돈들이 러시아가 우호국한테는 달러를 주고 비우호국한테는 루블과 망한 채권을 주게 됩니다. 본인 국채를. 그러다 보니 우리는 비우호국에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나토 연결된 나라들부터 비우호국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기업들도 이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리먼도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갈만한 종목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파생은 살짝 떨어졌을 때 물론 파생은 살짝 떨어졌을 때 풋으로 수익을 오늘도 저가는 300%가 올랐지만 우리가 5원짜리를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될 용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게 아니면 크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장입니다. 콜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풋이에요.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 파생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작은 금액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다음 시간 정도부터는 우리 꿀단지 종목들이 어떻게 해서 꿀단지에 선정이 되고 올라갔는지 그것도 체크를 할 텐데요. 자, 작년 12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채권이. 회사가 몰래 지분을 낮춰서 물론 표면 이율이 0이어도 낮은 가격에 자, 이루어지는 종목들보다는 무기명자가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꿀단지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배당을 받기 시작합니다. 작은 금액의 배당이지만 이 배당만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배당을 받은 이후에 조정이 있어도 이 종목이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어서 여러분이 못 기다리지만 지금까지 꿀단지를 경험해 보셨다 그러면 자 빨리빨리 움직일 거예요. 물론 증시가 좋다 그러면 채권이 살짝의 어려움을 겪거나 이게 없이 목표를 달성해버리면 끝났는데 증시가 어려울 때 이 채권들의 기업 사냥꾼들이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지분 관계를 보면 무기명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수익을 내고 나가야 되지 괜히 돈을 집어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헛소문이 돌더라도 종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12월 1일 우리는 그 채권의 규칙이 바뀐 게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 금액을 올려야 되는 이런 채권들이 더 이상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리픽싱 30% 이외에는 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미 채권의 목표 금액 대비 30%가 빠진 가격에서 이루어지는 그때는 차트를 보고 들어갑니다. 매물 때 종목만을 자 들어가면 2표째, 3개월 2표째,
이자 지급 시기가 다 된다 그러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조금만 움직임이 좋게 나와도 튀어버리고 날짜가 다 되면 튀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는 리먼 때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리먼 때 저 다 파헤치웠는데 저 종목 갖고 있었으면 자 어떻게 됐을까? 2020년도 코로나 때 빠졌을 때 난리 날 거야. 그래서 팔았던 종목들, 그 종목들이 뛰어오를 때 보면 자 기가 막히잖아요. 하지만 이유는 그 종목이 왜 올라갈 것이냐는 확신이 없어서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열에 하나 정도, 아니 100에 하나 정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산 투자에 예약 매도로 빚보다 빠르게 목표 금액을 찍을 때 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갖고 막 두근두근 불안하고 지수 밀리면 종목들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신이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성풀을 갖고 있는 꼴단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미래가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행운을 바라는 게 아닌 바로 기대할 수 있는 행운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자, 한번 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 들어 배당 수익이 작아요. 엄청나게 배당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3%, 4%, 5%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 3%, 4%, 5% 배당을 줬다는 건 회사가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고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안 좋은데도 배당이 좋다는 건 얘네가 투자를 이미 많이 해서 걷어들일 입만 이미 도장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꿀단지 종목을 분산 투자하셨다. 평균을 한번 내보십시오. 자, 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하락장에서도 굳건히 기다리다가 튀어오르는 종목들을 자, 예약 매도를 해놓으신다 그러면 자, 그보다 더 편한 종목이 어디 있을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지수가 어마무시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일본에 비해서 그리고 중국 하락은 좀 약했지만 일본 2%까지 마이너스가 났는데 우린 그렇게까지 나지 않았는데요. 오늘 하락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4월 7일 녹화 이후에 내일 또 8일날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이 방송을 9일날 보시게 되는데요. 오늘 하락은 자금 이탈이 아니에요. 채권으로 자금이 일단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엄청나게 평가절 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환율을 지금 방어가 되고 있구나. 어저께요.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우리 환율은 여기에서 오히려 올라서 자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만 생각해봐도 자 환율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힘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신다면 자 이대로 뭐 지수가 하락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왜 더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그래야지 막상 다가오는 하락에 충격이 적으니까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면 그렇죠. 그냥 멍하게 걸어가다 딱 넘어지면 무릎 깨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닥에 돌길을 건너가면서 두려워서 살금살금 가다 가면 자 열에 한 명 정도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냥 뛰어가다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막 그때 모서리에 뭐가 튀어나올 거냐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도 지금 좀 부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도 금리는 6%도 더 넘었을 때가 우리 금리도 시장 금리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렇다고 막 괜찮을 거다 이게 아니라 종목을 조금 더 비중을 적게 잡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단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평단을 낮추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평단을 낮춘 이유는 얘를 빠져나오려고요. 근데 빠져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오를까요? 안 오릅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 종목이 확실히 가기 때문에 확실히 갈 건데 그냥 그만큼만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또 분산 투자하는 게 제일 낫지. 낮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낮추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만 예약 매도를 기다리십시오. 오늘의 이슈는 요즘 이슈도요. 이틀 이상 가지를 않아요. 이슈 따라서만 움직이고 내 매수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하고 올라가면 매도를 한다. 그건 기계도 그렇게 못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기저기 시스템들이 다 할 수 있게요. 자 이슈를 보면요. 상수관로 교체 소식에 수자원 테마 관련주가 상승이요. 이것도 테마라고 하지만 며칠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서울시가 2040년까지 고도 정수처리 80만 톤을 추가 확보하고 상수관로 3,073km를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슈는 될 수 있지만 이미 매출을 받아놨는데, 자, 이미 마진도 다 계산이 됐는데, 그러면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수센터를 중장기적으로 개량,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순환 정비 체계
구축이 예정이다. 상수도 업무 전반에는 ICT, 우리가 보면 홈시어터 계약 나시죠? 자, 이제부터는 집에서도,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그리고 우리가 가장 홈시어터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빅데이터 분석 등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계획, 여기서 뉴보텍하고 화성밸브 동양철관입니다. 이 중에 두 개는 채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자, 우리 꼴단지에 들어가는 채권은 아니에요. 약정을 다 봐야 돼서 투자자 반응을 한번 보면요. 심상치 않네. 오른다 한 표, 오른다 열 표여도 올라야지 돼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2040 서울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뉴보텍이요. 뉴보텍은 간간이 채권 발행을 했던 종목들인데 고강성 PVC 이중 벽관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가 되고 있다. 수혜주긴 수혜주예요. 그래서 건설 사업부 육성을 통해 매출액 증가와 외형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래서 서울시의 2040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발표에 따라 상한가를 기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트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의 차트 보실래요? 며칠 움직였나 한번 보면요. 바로 이렇게. 자, 저기서 팔지도 못하고 고점에서 1620원에 들어왔다.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자, 일목의 매물대가 이렇게 커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꼴단지 종목하고는 틀리다고요. 떨어졌어도 우리가 아닌, 매수자뿐만이 아닌 회사와 무기명자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관계가, 자, 관계가 되게 수익이 나야만 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움직여버려서 떨어질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요, 화성밸브예요.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으로서 LPG형 기용 밸브 그리고 플랜지형 볼 밸브 등 제조 및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 상수관로 교체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지난해 영업이익이 26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46.4% 증가. 매출 1000억 향해 순항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얘도 이렇게 그나마 이 종목은 4월 7일 날. 자, 그나마 떨어져도 매물대가 밑에 있지만 이 매물대가 딱 봐도 가격이 한참 떨어진 가격에 5,000원 정도에 있습니다. 물론 차트만 봐서 알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일단 매출이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소문에 사서 뉴스 팔라?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근데 주식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건 너무 구식이고요. 자, 지금 같을 때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자, 회사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가족이던 지인에게 이 종목 사라 했는데 권리가 없이 가족이나 지인이 자, 하락을 하면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음. 주가가 올라야지만 자, 가족이나 지인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하는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꼴단지 종목이고 석풀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서 차트가 또 화성밸브 차트를 다음번에 한번 봐야 되겠죠. 이대로 그나마 테마주, 이번 주 테마주 정도에선 이 종목이 자, 양봉을 지지하고 있지만 종가 끝나고는 지금 아직 모릅니다. 오전에 넘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동양철관이에요. 동양철관. 자, 상수도용 강관 생산을 영위 중에 있어 상수관로 교체 수혜주로 주목이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일 오후 3시 기준은 동사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14.52% 상승했습니다. 자, 대규모 상하수도 정비 계획에 따라 주력 제품의 판매 실적 개선이 예상될 것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꿀단지 종목도 움직임 보셨죠? 14.52%가 막 어마어마한 게 꿀단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동양철관은 왜 저러냐면요. 그동안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딱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얘가 올라갔을 때 14.몇%까지 한꺼번에 오른 이해가 없어요. 물론 이 종목도 시총이 엄청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뭐 꿀단지는 튀지만 얘는 그렇게까지는 튄 일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지만 지금 수평의 매물대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간다 그러면 이 매물대를 작은 매물대를 한 번씩 뚫어줬어야지 돼요. 근데 이거는 차트예요. 무너져버리면 왜 그랬지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꿀단지 종목은 왜 그랬지가 아니에요. 그냥 버티세요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버티세요는 자 약간 가야금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옛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버텨라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이 꿀단지 종목의 특징은요, 정말 계획적인 AI에 여러분 의존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시스템에서 뭐 차트를 만든 이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작년 12월 1일부터 이제 차츰차츰 그런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바로 채권이 바뀌었어요. 채권이. 그러면 1월에 안 나왔냐고요? 12월 1일 이후에 등록이요. 이미 11월 달에 여러분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11월 달 채권 등록 보면 자, 최대 등록을 해버렸다고요. 바로 11월 1일부터 등록하는 채권들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회사가 딱못 들어가요. 콜옵션을 해놓지 않는 한, 그리고 한없이 하락을 시킨 다음에 가격을 높이했을 때도 그때도 공시에 들어가서 가격을 변화를, 전환 가격을 그만큼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차츰차츰 나오는 자, 종목들이 몇개 있잖아요. A 어쩌고 종목, 코 어쩌고 종목, 다 그런 종목의 일환인데, 물론 그 종목이 12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한 종목은 아니지만, 권리가 올, 자, 이제 6월 이후, 11월 이후, 교환권도 11월 이후, 이렇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면 아마 큰 코를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런 하락장에서도 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양철강까지 이슈를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꿀 종목과 짠, 성불 종목을 보시면서 느끼는 건 하락을 해도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이유는 이 회사의 지분 구조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런 종목들 중에 꿀 종목이나 성불 종목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종목들의 특징이 이제부터 12월 1일부터는 조금 달리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 있는 종목 갖고 계시면서 분산 투자를 해 나갈 때는 이제 지분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지분 대비 채권의 발행액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 이제는 그 지분 대비 회사가 내가 이 종목이 진짜 가요. 근데 이 무기명자예요. 무담보, 담보도 없어요. 무기명이에요. 보증도 없습니다. 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자도 없습니다. 상환도 100이에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표명금리를 높게 해서 회사에 갖고 있는 유보금을 3개월마다 이자를 엄청나게 빼낼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자, 지인이에요. 사모예요. 공모에도 사실 너무 작기 때문에 누가 공모를 한지도 일반 투자자들은 몰라요. 저 종목이 공모에 들어간지 3호에 들어가게 돼요. 자, 개별 접촉이 들어갑니다. 개별 접촉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도 하지 않아요. 너무나 무기명자는 자, 어떻게 되죠? 왜소한 불리한 약정에 들어가요. 여기에 바로 지분의 허점을 있냐고요? 아니요. 지분 대비 몇 프로의 채권이 발행했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게 12월 1일부터. 왜냐면 회사가 낮은 가격의 지분을 자,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풀옵션일 경우에 아니면 대놓고 회사가 콜옵션을 발행을 하든지. 자, 그 이유는요. 왜 이런 약정이 나왔냐면 채권을 발행해 놓고 막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만 떨어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매도를 해버려요. 하지만 올라갈 때 자, 회사와 무기명자는 그럴 줄 알아서 더 쉽게 룰루랄라 웃으면서 주가를 뛰어올리면 그때야 개인들은 그때 손절하거나 수익을 못본 아니면 그때야 올라갔을 때막 덤벼들면 그때 자 회사는 매도를 해버리고 추가 채권을 고점에서 발행을 하는데 우리는 적어도 그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죠? 무기명자나 회사가 자 고점을 올렸을 때 그때 우리는 매도를 하고 예약 매도를 해서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 성품은 예약 매도 해놓고 휴대폰을 딱 하락장에선 덮으십시오. 덮고 예약 매도 가격이 가는지 안 가는지 두 종목 정도만 여러분이 꿀단지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실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또 상승장에서는 또좀 빨리 움직이겠지만 하락장에서는 그때는 조금씩 파생을 할수 있지만 누구나 파생을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종목이 확실히 갈수 있냐 없냐는 이 종목의 회사채와 추가 발행을 봐야지 되죠. 여러분 회사채는 나는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가 있어서 그게 주가의 상승,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상장을 했을 때이 회사가 장사를 잘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또뭐 세력이요. 세력은 회사가 돼야지 전혀 모르는 외부인이 회사가 세력이 되면 올라갔을 때다 팔아버려요. 근데 이 상태에서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떨어지겠지만 실적은 나쁜데 뭔가를 하고 있는 그 가능성이 크다 했을 경우에는 무기명자한테
자, 살아, 살아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때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종목들이 지수도 등락이고 종목도 등락이는데 어떻게 사자마자 오르겠어요? 기다려서 손절치고 또 사고 손절치고 또 사고. 자, 그렇게 해서 주가가 계좌가 늘어나나요? 떨어졌을 때도 이겨낼 만한 종목은 바로 꿀단지 종목이라는 걸 꼭 여러분이 보시면서 분산 투자 꼭 가지고 예약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계좌는 하락장을 충분히 이겨낼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저희 팬분들 한번 댓글을 보겠습니다. 그죠? 분산 투자 예약 매도. 자, 분산 투자 예약 매도만 해놓았을 뿐인데 수익 실현에 배당 수익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자, 분산 투자 해야 오늘같이 폭락장에서도 그렇죠? 4월 7일, 22년도 4월 7일은 폭락도 아니긴 해요. 1점 몇 퍼센트 하락을 했는데 4% 떨어진다 그러면 종목을 다 손절하셔야 되겠네요. 자, 코로나 시기 때 기억나시나요? 엄청나게 6월 달에 한번 5% 가까이 빠졌을 때, 4, 5% 빠졌을 때도 꿀단지 성풀은 이겨내고 전부 다 수익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지금 보기 힘든 하락이에요. 하지만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자, 종목이 다 예쁘게 움직입니다. 자,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도 배당이.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좀 틀려지세요. 12월 1일이 우리한테는 정말 축하할 만한 날이에요. 자, 회사가 뒷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있는 약정대로 약정만 파악하면 아웃인 종목은 아웃이고 이제 그중에 괜찮은 종목만 선별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지켜보신다 그러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A 어쩌고 코 어쩌고 지분 과정을 보면 40% 이상 60% 이상의 얼마의 채권이 발행이 됐으니 자 배당만 따곡따곡 받아도 되는데 왜 채권을 발행했을까요? 그 채권을 합산을 해도 자 지분 대비 대응은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채권의 물량이에요. 주가를 올라서 소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지수가 하락했을 때 달달달 떨기보다는 확실한 종목은 그냥 편안하게 HTS를, MTS를 딱 덮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시면요. 바로 샵 3772에 구명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채권법이 바뀌었는데 내 종목이 채권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도 샵 3772에 구명 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채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회사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중요한 건 무기명 채권의 약정에 있습니다. 별별 순환을 다 겪어도 1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천억대의 막강한 채권을 자 소각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상장 폐지가 돼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지인이 다 따져보고 바로 가족이 아니어도 따져보고 채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정폭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못 갖고 가요. 콜옵션 있는 건 아예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우리한테는 편한 꿀단지와 성풀이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거는 바로 ELW에 대해서예요. ELW는 전략이 여러 가지.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ELW는 조금 등락이면 두근두근 하세요. 하지만 ELW는 지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면 ELW는 작은 금액으로 베팅을 하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ELW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1A, 코린이 푸시니만 분간을 딱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적절히 들어가셔야지 되는데 자,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금리 상승기에는 ELW 전략이 필요하다. 금리 상승기, 근데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예요.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거나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준금리가 살짝 떨어지는데 시장금리가 멈춰 있거나 이래서 격차가 쉽게 얘기하면요. 은행에서 우리가 적금을 드는데 2% 안 되게 받아요. 근데 대출은 4, 5, 6%가 되거나 아니면 이럴 수는 없지만요. 은행이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출은 2%인데 적금이 6%다.
이렇게 하면 다 적금으로 가겠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손해난 장사를 할 리가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 ELW에는 등락이 세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싼 가격에 적금을 받아서 비싸게 대출을 줄 경우에 ELW의 등락은 당연히 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당일 수익 ELW는요. 증권사가 거래하는 거예요. 증권사가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세가 없습니다. 거래세가 없어도 부담이. 그래서 한 칸 사서 한 칸 위로 그러면 망해요. 한 칸 사서 한 칸 위로. 그거는 자 어쩌다 맞으면 그때 수익이 확 날 수 있지만 자 한 칸 사서 한 칸 위로 팔면 거래세가 없어서 아 바로 팔아도 된다. 바로 팔긴 해요. 거래세가 없지만 수수료는 아주 조금 냅니다. 수수료만 낸다. 한 옥가만 위로 올라가도 수익은 커요. 근데 여기에 단점은 몇 개 있습니다. 물리는 순간 헤지를 안 잡으면 자 단타를 쳐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근데 한번 똑같은 금액으로 했으면 모르지만 단타 잘 먹히네. 그래서 300만 원 넣었어요. 딱 물렸어요. 반대편 콜로 단타를 치다가 지수가 밀렸을 때 자 풋을 헤지를 잡아야 되지만 헤지를 아무 때나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만기 주간에는 헤지를 잡을 지금 만기 전주거든요. 잡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거래일로 목요일이요. 목요일이고 목요일이 쉬는 날이면 수요일, 수요일도 쉬는 날이면 그 다음 주에 만기가 오게 돼요. 이번이 5주차인데 등락이 정말 없었어요. 하지만 ELW의 특징은 우리가 손실이면 LP도 손실이에요. 제가 성풀도 그렇고 해나가면서 누구를 중간에 껴야지만 마음이 편한 게 성풀은 무기명자와 회사예요. 그냥 막바로 손해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린 바로 LP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LP가 당월이 안 움직이면 차월을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차월을 시장이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가 푸치 가장 막내 푸치 300%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5원짜리를 막 들어가야 될 지금 구간은 아니라고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는 5원, 5원, 콜 5원, 풋 5원을 잡았을 경우에 콜 5원은 자, 꽝이죠. 풋 5원은 5원짜리를 잡았다 그러면 자, 그 우원을 빼고 200%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매매는 투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여러분이 한옥가를 또 올라갔다 팔다 그러면 자금만 단타 쳐서 100만 원 벌었는데 지금 물려 있는 거 자, 단타 치다가 한번 딱 물려서 500만 원 넣었더니 100만 원 넣었더니 10만 원씩 벌어져요. 그게 물린 순간 500만 원 손실이에요. 100만 원 벌고 500만 원 손실. 그래서 호가보다는 좀 등락이 늦어도 자, 양매수를 해 놓고 사츰사츰 팔아 나가야 되는데요. ELW의 수익은 양매수 해놓고 일단 기다리면 큰 수익은 원치 않아도 자고 나오면 원치 않아도 나오는 거지 애쓴다고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지금 3주 동안의 등락이 없을 때 하지만 저가가 300% 올랐어도 저가를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돼요. 물론 지금부터는 배팅 구간이에요. 그게 올라갔을 때 푸시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올라갔지만 지수는 2%도 빠지지 않았어요. 2% 빠지지 않았을 때 곰곰이 콜을 올랐을 때 3월 17일 날 콜이 올랐지만 300%짜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ELW의 수익은 우연히 나오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매달 작은 금액으로 배팅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배팅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자가 나가냐면요. 배팅 구간인데 자금이 많다. 오늘 수익의 일부를 빼시든지 아니면 자금이 적다 그러면 그대로 자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전체로 수익을 분기로 전체로 수익을 계산해야지 그달 그달 자 연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계속 박스권을 움직이는 기간이 많다. 그렇죠? 박스권을 움직이다 한 번씩 크게 나와야지 돼요. 그 박스권에 움직이는 기간에 크게 나올 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미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한쪽만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타임머신을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ELW 구간이 여러분들 항상 작은 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막 2천만 원 갖고 500만 원 갖고 더 많은 금액으로 하다가 정말 10%, 막 이렇게 떠졌을 때는 내 평단 위에서 10배 이렇게 움직이고 이랬을 때는 돈이 10만 원 남아있으면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물론 1,500만 원 주식 포함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주식 포함. 하지만 ELW로 한 300만 원 까먹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번 거래할 때 300만 원을 집어넣어야지 돼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득이 증거금은 사실 100만 원만 넣고 시작을 해서 자 100만 원 갖고 수익을 내는 게 100만 원 중에 다 꽝이 날 수는 없거든요. 한 3, 40 이렇더라도
다음번에 그 금액으로 또 수익 내면 수익 나는 만큼만 빼서 100만 원만 채워놓고 수익금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ELW 매매 기준은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시총에서 시가총액에서 200 위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시총이 큰 종목들의 지수입니다. 그럼 지금 같을 땐 채권이 매도가 됐다 그러면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갔다. 오늘처럼 하락을 하면 그럼 코스피 200 지수가 종합보다 더 하락이 커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즉 자금이 이탈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금이 이탈할 때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코스피 종합보다도 더 하락을 많이 이끌어야 되지만 자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은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주식 주문창에서 거래를 합니다. 주식 주문창에서 똑같이 거래를 해서 거래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인식이 어려워요. 파생이라는 것 때문에. 또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물은 상승이 100, 하락은 무제한 거꾸로예요. 왜냐? 선물은 상승은 무제한, 무한대, 하락은 로스컷으로 잡아버립니다. 그 팔려버리게 돼요.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하지만 ELW는 자동입니다. 상승은 무한대, 하락은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 양쪽으로. 정말 해야 될 건 등락이 안 나왔다 그러면 높은 푹과 높은 콜 두 개를 사서 견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지수가 자 횡보를 했는데 만기가 나올 때는 낮아진 콜에 더 넣는 게 아니고 높은 콜, 높은 풋에 더 넣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지수가 오를 때 콜이 수익 한 종목, 지수가 내릴 때 풋이 한 종목.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을 갖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올라가는 쪽이 40%고 떨어진 쪽이 70%이다. 이럴 때는 자 수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수익이 안 나다가 큰 방향이 나올 때는 안 났던 만큼 더 세게 나오는 게 ELW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500만 원이 갖고 있다 그러면 한 번에 싹 넣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2월이 폭락이 나올지 1월이 급등이 나올지 3월이 폭락이 나올지 4월이 급등이 나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ELW는요. 작은 금액으로 주식 대비 4, 50배까지도 레버리지가 등락이 있습니다. 적게는 4% 정도는 지수가 진짜 조금 움직였을 때 당월물이 시작되고 처음이요. 시장에 풀어놓은 게 우리가 경쟁이요. 시장에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세지는 것처럼 ELW도 시장에 공급이 많이 돼 있으면 등락이 커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 돼요. 언제나 합성 수익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근데 가장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지는 게요. 처음 ELW를 접하실 때 수익이 딱 나와버리면 여유가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살짝 자 욕심이 나게 돼서 자금을. 오히려 수익이 컸다. 2월 만기장에 우리가 대응을 했다. 그래서 수익이 컸다. 그러면 자금을 줄여야지 돼요. 더 큰 수익이 나오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잃을 폭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더 큰 수익이. 자, 곰곰이 여러분이 엄마가 어렸을 때 20원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20원이 지금도 기억나요. 나갈 때 다 이렇게 손 벌리고 있으면 20원씩 줬어요. 근데 커서도 뭐 그 이후로 크게 변화 안 하지만 계속 20원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한번 100원을 주고 나면 20원을 받을 때에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큰 장 이후에는 자금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댓글이 지금 좀 재미있어서 보겠는데 여러분 레버리지가 어마무시한 만큼 매달 작은 금액으로 양매수 그거예요. 자, 여러분이 2월, 3월 달에 우리가 원금 플러스 한 10%에서 50% 정도는 하지만 ELW는 50% 수익이면 액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자, 매달의 움직임을 우리가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주식은 성풀, 주식도 여러분 모르고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ELW는, 하지만 성풀은 우리가 채권이라는 나와 무기명자와 회사와의 연관이 있으니까 무기명자가 전혀 모르는 자, 회사는 있을 수가 없고 회사가 전혀 모르는 무기명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인에게 개별 접촉이라서. 근데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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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개월이에요. 한번 100%에서 300%는 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장이 왜 문제냐면요. 금리를 올린다. 파격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0.5를 3월에 올렸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러시아 문제가 있으니까 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25만 올렸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죠? 연준이 딱 말을.
비둘기파 금리를 천천히 올려도 된다, 괜찮다 했던 연준 의원까지도 파격적으로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시장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방향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러시아가 전쟁을 끝낸다. 콜이에요. 러시아가 전쟁을 안 끝내고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러시아 전쟁 때문에 0.5밖에 못 올린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두려워서 0.5, 0.75 이렇게 지금 미국 금리는 0.5입니다. 0.25에서 0.5 올리는 순간 지수는 폭락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양쪽에서 합성 수익이요. 여러분이 가장 하는 실수 중에 잘못된 건 수익 난 걸 팔아서 반대에다가 푸시 수익이 다 나고 1월 27일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28일부터 콜로 움직였는데 콜이 쓰이지 않았어요. 3000% 이상의 장이 이루어지고선 다시 콜로 잡았을 경우에 판 거를 그냥 망하는 거예요. 줄여 나가야지 돼요. 줄여. 근데 지금은 횡보 구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이 중에 4개월은 100에서 300%는 나옵니다. 또 4개월은 500% 전후라고 썼지만 1000%도 나와요. 그러면 1000% 나오면 바로 자금은 줄여야지 돼요. 자,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해야 될 게 충격파동이 깡그리 원금을 잃었다.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수익 나고 원웨이로 품만 사고 있다가 수익이 나는데 또다시 넣었을 때 그때는 깡통을 차게 됩니다. 항상 작은 금액으로 ELW는 지금 당장 언제 하지만 터질지 모르는데 4월장이 등락이 적어버리면 5월장에 조금만 등락이 커져도 확 움직여버립니다. 자, 1월장에도 그랬어요. 이번 2월 만기가 엄청 수익이 큰 장이었는데 12월 달에 보면 거의 횡보. 하지만 지금이 기록적인 횡보예요. 4월 만기가.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금리를 조금 올려도 이건 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구간이라고 자꾸 언급을 하는데 조금 올려도 러시아 때문에 못 올리는 거니까 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데 그냥 0.75, 0.5를 올려버린다. 자, 그러면 0.75를 올리면 폭락, 0.5를 올린다. 그러면 횡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두 번에 올렸을 때 한 번씩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장이지만 우리는 품맨이 아니고 콜맨이 아니에요. 양쪽을 갖고 있고 합성 수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ELW 갖고 있는 저한테 이제 쪽지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요. 갖고 있을 때 지금 상품을 헷지를 걸 수 있는지 없는지 헷지는요. 제가 이게 손실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 어떤 A라는 종목인데 손실인데 반대편을 잡았을 때 이 마이너스를 감싸면 양쪽을 매도했을 때 손실이 없어지는 경우 수익이 아닌 그게 헷지입니다. 자, 그 헷지를 알고 싶으면요. 바로 샵 377에 구미영 치시거나요. QR코드 TV에 나오시죠. 거기 딱 휴대폰을 갖다 놓으시면 QR코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자, 이 링크를 보내드리면 이 안에서 조금 조금씩 지금 좀 질문들 하시고 그러지만 또 자료도 보내드리는 이유가 자, 그냥 혼자 가슴앓이 하시기보다는 어떤 구성에서 내가 ELW 투자하면서 잘못됐는지 자, 제가 2017년도부터 이데일리에서 이 ELW 해나가면서 자료가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는 자료가 많냐고요? 아니, 그것보다 조심성을 갖고 있어요. ELW를 해나가면서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적게 읽고 벌 때 많이 읽는다고 벌 때 알뜰하게 벌어야죠. 그래서 샵 377에 구미영 치시면 자, 링크 보내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올려드리니까 그때마다 보면 왜 ELW에서 수정이 필요하는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게 바로 이 4개월이에요. 4개월. 이 4개월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을 때 나오고 또 1월, 2월 만기 폭락과 폭등을 해버린 뒤에 나오게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폭락과 폭등. 이 구간에 나오면 됩니다. 지수가 하락을 해서 푸시 엘프가 수익을 많이 냈어요. 공급자 LP가 바로 발행은 그리고 그 하나 이상의 LP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휘를 이제 좀 해주는 거죠. 어떤 음악이 있다 그러면 지휘를 해주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LP가 자, 두 개 이상의 하나 이상의 LP가 있는데 우린 보통 대부분 하나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푸스를 수익을 많이 내고 콜이
그래도 안 움직여서 올랐어요. 이미 수익을 많이 냈는데 더 못하러 속 시끄럽게 상품을 공급을 해서 등락을 키울까요?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 길어도 성풀의 꿀 종목들이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떨릴 때 막 떨구는 것처럼 자 ELW는 더 이상 풀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잘 견디셔야지 돼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건 최대한 원금을 그래서 지금부터는 배팅 구간이지만 이러고 나서 만기 때 한번 세게 나오면 자 근데 그것보다 가장 좋은 건 초반에 원금 회수 이후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수익 날 때마다 조금씩 팔아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등락은 지난달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폭락 이후에 오히려 안전했죠. 원금 회수가 충분히 됐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자 5월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선 지금 움직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다행인 거는 자금 이탈이 덜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콜로 수익 나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수도 성풀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들도 그렇고 수익이 많이 나는데 자 지금 같은 구간에 채권이 만약에 이탈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위험성이 조금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 ELW의 작은 금액, 많은 금액은 노름이에요. 자, ELW는 최대 300만 원 이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매달 여러분이 만약에 300 갖고 있다 그러면 12개월로 쪼갰다라고 생각하시면 300만 원 투자하신다 그러면 현금이 3,6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500 갖고 투자를 하는데 500을 다 넣었다. 그러면 이번 달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를지 떨어질지를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500이 있다. 그러면 50만 원씩 50만 원 갖고 얼마나 수익이 나냐고요? 날 때. 그러면 50, 잃었을 때 50을 잃는 게 낫지 500을 잃는 게 낫습니까? 저 자금을 반드시 12개월로 지금 이 구간에 근데 이 구간이 나오는 건 2월 만기에 엄청 꺾고 3월에 그리고 또 금리를 올리는 5월, 6월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등락이 적어져요. 하지만 가장 괜찮은 하나의 좋은 점은 모든 것의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이 막 모자른데 그럼 상품을 왜 등록을 덜 하냐고요? 다 빚이에요. 빚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니면 엄청나게 위로 자 코스피 200 지수가 360이다. 그러면 위로 460, 밑으로 260까지. 그럼 그 빚을 다 어떻게 등록과 동시에 상품 상장과 동시에 그러니까 조금씩 자 장사꾼이잖아요. 증권사는 등록을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100. 이 행사가가요. 코스피 200 지수예요. 2.5씩 움직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시초 안에서 200위 안에가 360이다. 그러면 362.5. 그러면 359다. 아, 그러던 말든 360이에요. 딱딱 끊어져요. 0, 2.5, 5, 7.5, 0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하면 콜, 하락하면 푸시예요. 여기에 ELW 합성 수익의 팁은요. 두 종류를 매입을 한다 했을 때 이 합성이요. 수익은 무한대 하락은 마이너스 99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러분 수익이 남은요. 그 수익 나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나머지 손실 부분을 빼서 여기다 넣어요. 안 돼요. 그 순간에 자, 우리 못 빼게 됩니다. 그냥 수익은 그대로 마감을 하고 빼내고 저가만 조금 더 빠진다,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손실을 채웠느냐고요? 손실을 평단은 아니요. 그대로 올라가면 수익. 즉 원금을 회수하고 나서 일정 물량은 이 원금 회수가 또 내가 100만 원 갖고 했는데 90만 원 그때도 원금이에요. 왜냐하면 LP는 우리보다는 더 빠르니까 그러면 90만 원을 회수하셨어도 그때부터는 물량을 줄여서 반대로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확신에 차서 ELW 말씀드린 이유는 양매수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양매수를 한다고 막 5원짜리를 당장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높은 걸 갖고 있어도 지금 쪼그라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팁을 갖고 있지만 그 팁은 지금 적용이 안 돼요. 당월물보다 안전한 차월물, 차월물도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겠지만 차월물이 거의 하나 이외에는 움직임이 없어서요. 차월을 들어가면 안 돼요. 낮아진 상태에서 당월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ELW는 제일 여러분이 편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번의 수익을 내봐야지 돼요. 자, 콜 50, 풋 50으로 했을 때 2, 300 정도를 수익을 딱 내고 나면 그때 여러분이
더 넣을 게 아니라 아, 이 정도 금액을 해서 내가 이달 여기서 콜 50, 푸드 50을 해서 100만 원이 정말 극한 상황에서는 50%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원금을 회수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50이 원금을 최대한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콜 50, 푸드 50을 해서 엄청나게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물량을 줄여야지 돼요. 더 움직이면 저가를 그냥 자, 저가를 공략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하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많은 금액을 처음에 들어갔다 다음번에 못 기다리고 ELW 그냥 포기하셨는데 그 다음번에 터지면 다 터지고 나서 정말 10% 이상 움직였을 때 그때 고점을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손해준 수익이 있어야지 저가를 공략을 하죠. 손해준 수익이 없다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수익난 금액에 욕심을 내고 합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ELW가 뭐 별로 등락이 없네 하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는 게 ELW 파생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건 양쪽의 비중이에요. 지수가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했는데 연장으로 며칠이 터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운영하면서 강력한 시세를 줄 때 2, 300%의 수익은 떡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수익금을 합쳐서 다시 매매하는 건 그냥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만하셔야지 돼요. 운 좋게 맞아떨어졌다. 계속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생입니다. 내 원금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재무제표를 보지 않은 주식이 꽝이 나듯이 내 원금을 이자도 지켜주지 않아요. 적더라도 적금이, 자, 적금이 안전한 BIS 비율이, 자, 은행이 갖고 있는 일정 자금 BIS 비율이 정확한 은행에 투자하는 거랑 적금을 맡기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반드시 수익금을 회수한다. 그래서 ELW는 끝날 때까지 수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금이라고 해요. 원금 1차 회수, 2차 회수. 원금을 또다시 집어넣는 예는 없잖아요. 그 수익이 많이 났어도 그 다음 달에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언제 조금이라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그 원금을 떼올 수 있는 거로 생각해야 되고요. ELW의 수익은 복리는 없어요. 수익이 났다. 뺐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더 넣는 게 아니라 계좌에서 이체를 해버리십시오. 처음 원금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 작은 금액으로 여러분이 일단은 연습을 해야지 한데 여기서 자금을 늘린 이상은 줄이기는 힘듭니다. 자, 한번 자금을 늘리면 줄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금액으로 가장 큰 연습을 하다가 확 튀면 늘린다고요? 아니요. 작은 금액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연습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2017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100만 원을 하다가 300을 딱 맞춰서나 200을 딱 맞춰서 시작하면 그 금액으로만요. 1000%가 나도 그만큼, 아, 1000%가 났다? 그러면 200이 아닌 100만 원으로 줄이셔야죠. 그만큼 더 큰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자, 반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금리 상승기에 ELW가 부각되고 있다. 그럼 보시면 기사에도 이렇게 많은 ELW의 상품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뉴스에 ELW 기사를 치시면 나옵니다. 최근 ELW 상품이 공급이 증가, ELW로 수익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ELW는 거래세가 없다. 여기에 증권사는 빚을 통해서 ELW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빚도 갚고 수익도 챙기려면 지수의 상승과 하락 방향성에 상관없이 합성 수익 커져야 돼요. 근데 증권사들도 지금 LP도 마찬가지로 등락이 적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있는 게 ELW의 수익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 마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금을 여러분이 만약에 초반에 등락이 나와서 회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5원짜리를 300% 중에 200%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어차피 원금을 회수했다 그러면 배팅이에요. 그중에 콜 100, 풋 100으로 200을 회수했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는 5원짜리를 콜 5원, 풋 5원을 자 지금 같은 데는 다 싸졌기 때문에 잡고 합성을 아니면 이게 꽝이 날 수 있는 게 로또거든요. 만기 때까지 적어도 하나가 100이어도 하나가 300%다 그러면 우리 20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데 원금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로또나 이런 베팅은 위험합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ELW는요. 이러나 저러나 시작과 처음 끝이 내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수익금입니다. 그때부터는 베팅이 아주 쉽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자 이렇게 봐서는 모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퍼센트예요. 얘가 400이면 한쪽이 마이너스 80이 날 수 있다는 거.
이 합성이 중요하지 떨어지고 오른 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성이 이 정도, 반드시 400%가 났으면 손실난 마이너스 80%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양쪽을 갖고 있어야 나오지 400%가 날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15원짜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게 400%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자 50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 높은 거를 갖고 있어도 네, 그래서 똑같은 이게 막콜과 맞푸시예요. 이때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나온 거 푸시고 이가 콜인데 합성이 하나는 80% 떨어지고 하나는 400% 오른다. 그러면 합성이 500을 우리가 200을 들어갔을 경우에 80% 빼도 320이요. 그러면 우리는 120%의 수익이 자 이렇게 보면 220%의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합성을 여러분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를 거래하면서 지금부터는 어디가 움직이는지부터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려면 자 합성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ELW랑 여러분이 성풀 꿀단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채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에서 자 바로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 더 많이 새롭게 시작을 할 때 자 정말 이거다 할 때는 그때는 비중을 확 늘려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마감을 하겠습니다. 저희 팬분들 오늘 고생 많았는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4월달 우리 꽃길만 걷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4월달 꽃길 거는 투자하시고요. 지수가 떨어졌다고 막 두근두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먼도 이겨낸 자, 투자자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분산 투자 예약 매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